세뇌와 중독의 관점으로 본 사이비 종교 영상 시리즈 세 번째 시간입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는 중독의 개념 그리고 그를 통해서 종교 중독의 개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짧게 다뤘고요. 오늘 영상에서는 미리 말씀드린 대로 제가 왜 사이비 종교를 종교 중독이라고 부르는지 이 근거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아시다시피 저희 바른미디어에서는 사이비 종교 탈퇴자들의 회복을 돕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같이 성경 모임도 하고 동시에 탈퇴자들의 심리 상담을 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정말 많은 탈퇴자분들을 만나왔고요. 제가 만난 분들은 사실 지금 저희 기관에 찾아오시는 분들은 뭐 사이비 종교에서 1년, 2년 혹은 뭐 3년에서 4년 이런 분들은 사실 많이 계시진 않아요. 거의 대부분 5년에서 10년, 길면 뭐 한 15년에서 20년 정도 사이비 종교에서 몸담았던 분들이 훨씬 많고요. 그런 탈퇴자분들하고 계속해서 대화를 나누다 보면서 그분들이 사이비 종교 신도일 때 가지고 있었던 왜곡된 사고방식에 대해서 좀 많이 이해해 볼 수 있는 시간들을 가졌고요. 탈퇴자들을 이해하고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가를 좀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정리를 했던 것 같은데 사이비 종교를 종교 중독이라고 부르는 여러 가지 근거들 중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제가 생각하는 세 가지 근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중독성 사고방식입니다. 중독성 사고방식.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중독자들이 가지고 있는 사고방식을 저는 사이비 종교 신도들에게 굉장히 많이 발견을 합니다. 그러니까 중독자들의 사고가 왜곡되어 있다라는 표현을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중독성 사고는 즉 사고의 왜곡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중독사회라는 책에 보면 앤 윌슨 셰프는 그런 얘기를 해요. 중독의 본질은 현실의 실상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부가적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현실의 실상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것 이것을 사이비 종교 신도들의 여러분들이 적용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금방 이해가 가능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독자들을 이해함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뭐냐면 중독자의 뇌는 더 이상 합리적 판단을 위해서 작동하지 않는다. 오로지 모든 상황을 합리화시킨다. 그러니까 아놀드 루드비라는 사람이 쓴 중독자의 내면 심리 들여다보기라는 책에도 있는 내용인데 이게 되게 중요한 이야기거든요. 더 이상 합리적 판단을 위해서 사고가 작동하지 않고 오로지 합리화를 시킨다라고 하는데 이 합리화라고 하는 것이 사고의 왜곡으로 이어져요. 자, 중독자가 중독을 끊어내지 못하는 메커니즘을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알코올 중독자가 술을 마십니다. 문제를 일으켰어요. 자, 그러면 술에서 깨요. 내가 술 마시고 문제를 일으켰네. 그럼 내가 술을 끊어야지 라고 하는 것이 합리적 판단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술을 마실 수밖에 없다라고 자기를 합리화시켜요. 사이비 종교 신도들이 단체 안에서 벌어지는 문제 혹은 교주의 뭐 범죄 이런 것들을 발견하면 탈퇴라고 하는 합리적 판단을 해야 돼요. 근데 탈퇴라는 합리적 판단을 하지 못하고 여전히 거기 남아있는 이유를 찾아서 자신을 합리화시킵니다. 물론 그런 이유들은 너무나 많아요. 예를 들어서 뭐 자기가 거기에서 지금까지 바쳤던 시간 이게 막 10년, 20년이 넘어가고 30년이 넘어가면 사실상 나오기가 쉽지 않거든요. 자기 인생을 부정해야 되니까. 그래서 합리화가 이루어지는 거죠. 또 한 가지는 뭐 현재 맺고 있는 관계들 거기서 오랜 기간 동안 생활하다 보니까 거기서 이탈하면 더 이상 관계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자기 주변에 사람들이 없죠. 거기에다가 특별히 폐쇄적인 집단에서 예를 들어서 경제 공동체까지 이루고 있다라고 한다면 사실상 거기가 잘못됐다는 사실을 깨달아도 못 나오게 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기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 합리화가 계속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상담을 하면서 그런 케이스가 있는데 어떤 분이 자기는 교리 때문에 못 나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리가 맞다는 거예요. 여기에 말씀이 맞고 여기에 진리가 있고 근데 다른 이유가 없대요. 오로지 교리가 맞기 때문에 거기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런 상담들을 통해서 교리가 틀렸다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단계까지 이르렀음에도 불구하고 거기 있어야 되는 또 다른 이유를 찾게 되는 모습들을 꽤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조금 다른 이야기인데요. 여전히 이 세계에는 지구가 평평하다라고 믿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지구가 자전하고 공전하지 않는다라고 주장을 하죠. 근데 그렇게 평평하다라고 믿는 사람들 중에 일부가 자기 스스로 어떤 실험 도구를 이용해서 지구가 자전하고 공전하고 있다는 사실들을 입증을 합니다. 스스로가.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구가 평평하다라고 믿어요. 그 믿는 합리화를 시키는 이유들을 찾게 되는 거죠. 이 합리화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무서운 사고방식인데 이 가장 강력한 합리화는 포섭의 과정에서도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거짓말과 부도덕하고 비윤리적인 심지어 여성의 경우는 남성에게 접근할 때 자신의 성을 제공하기도 하는데 위에서 시킨 게 아니에요. 근데 어떠한 이유들 때문에 아니면 포섭에 대한 압박감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했을 때 배제당한다는 두려움 때문에 그렇게 그런 부도덕하고 비윤리적인 행위를 하고 난 이후에 그걸 합리화시켜요. 현실의 실상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사고가 오로지 합리화를 위해서 작동하게 되는 거죠. 이런 중독성 사고방식을 저는 사이비 종교 신도들에게 계속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이게 제가 사이비 종교를 종교 중독이라고 부르는 첫 번째 근거이고 이유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사이비 종교를 종교 중독이라고 부르는 두 번째 근거를 좀 말씀을 드릴 텐데, 두 번째는 이제 의존성입니다. 중독은 의존증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러분, 사이비 종교와 보이스피싱이 제가 똑같다라고 표현합니다. 사이비 종교와 보이스피싱의 공통점은 사기잖아요. 누가 얼마나 정교하게 사람의 마음을 사고 속이는가, 이 지점인데 둘의 결정적 차이점이 있어요. 뭐냐면 수화기를 넘어 있는 불특정 대상을 상대로 하는 거고, 사이비 종교는 뭐냐면 나는 너에게 절대로 해로운 것을 줄 존재가 아니야 라고 하는 관계를 기반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특정 대상을 상대로 사기를 치는 것과 관계를 기반으로 해서 사기를 치는 거죠. 이 관계라고 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미국 테드 강연에서 요한 하리라고 하는 저널리스트가 중독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중독은 현실의 삶을 영유하기 어려울 때 발생한다는 거죠. 행복하고 건강할 때 서로 결속하고 관계를 맺는데요. 그러나 정신적 충격, 고립, 삶의 무게에 억눌려 교류할 수 없을 때 안도감을 찾기 위해서 어떤 것을 갈구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의존이니까 의존하게 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요한 하리가 그래서 중독의 반대말은 맑은 정신이 아닌 관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관계라고 하는 환경적 요인, 말씀드린 것처럼 중독이 의존증이니까 여기 왜 의존하게 되었는지를 사람이 처한 상황과 환경을 통해서 추적해 보는 거예요. 이걸 이제 환경적 요인이라고 하는 것이 중독의 요인 중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대두되게 되는 거거든요. 일본의 정신의학자 오카다 다카시라고 하는 사람이 심리조작의 비밀이라는 책을 통해서 의존성 인격장애, 피암시성, 불균형한 자기애, 그리고 스트레스와 고립, 이런 것들로 인해서 심리조작이 일어나고 이런 것들로 통해서 사이비 종교의 미혹에 사람들이 취약해진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정말 많은 상담들을 통해서 깨어진 관계, 깨어진 가정, 그리고 혹은 고립된 환경이 어떤 사이비 종교의 접근에 취약하다는 것을 확인해 왔고요. 이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의존하게 되고 혹은 종교적인 행위가 도피처가 되어서 의존하게 되는, 그래서 의존적인 측면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고, 이 의존성이라고 하는 것이 제가 사이비 종교를 종교 중독이라고 부르는 두 번째 근거와 이유가 되는 것이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세 번째인데, 종교적 행위를 통해서 정체성을 발견하는 거거든요. 자, 사이비 종교를 종교 중독이라고 부르는 세 번째 이유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더 종교적인 측면에 있어요. 종교 중독의 정의 중에 하나가 종교적 행위에 몰두해서 일상이 이제 파괴되는 경우인데, 사이비 종교가 굉장히 전형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이비 종교는 끊임없이 신도들에게 무엇인가를 해야 한다라고 이제 그런 방식으로 신도들을 옥죄고 통제하잖아요. 심지어 구원을 빌미로 그렇게 하죠. 제가 이 시리즈의 첫 번째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두려움으로 종교적 행위를 유발시키죠. 신도들은 그런 종교적 행위를 통해서 자신의 정체성을 발견하게 되고 이 단체에 있어야 될 이유들을 찾게 되는 겁니다. 탈퇴자들마다 조금 차이는 있는데, 어떤 분들이 이제 탈퇴하고 교회로 돌아가신 분들 중에 무엇인가를 해야 된다는 굉장한 압박감들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계세요. 저도 실제로 그런 상담들도 많이 했고, 제가 그런 분들을 만나서 상담을 하면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지금은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려요. 자신을 돌아보고 자신의 내면의 성장에 좀 집중해야 되는 시기거든요. 기존의 상황들이 정리되고 건강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좀 뿌리를 내리기도 전에 어떤 행위를 하는 것은 그 사람의 회복에 그렇게 큰 도움이 되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종교적 열심을 얼마나 내느냐에 따라서 어떤 신앙심의 정도가 파악되고, 그것으로 서열 매기고 등급 나누고 그렇게 해서 자신의 정체성을 발견하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종교 중독의 한 모습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이 또한 사이비 종교의 전형적인 모습이 되기도 하죠. 제가 이제 사이비 종교를 종교 중독이라고 부르는 몇 가지 근거를 말씀드렸는데, 사실상 이거보다 근거들은 더 많습니다.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세 가지 정도를 말씀드렸고요. 이제 다음 영상에서부터는 이제 세뇌에 대한 이야기를 좀 풀어가려고 합니다. 이런 종교 중독에 대한 영상을 통해서 또 우리의 모습, 저도 마찬가지고 저의 모습을 한번 좀 돌아보고, 앞으로 이제 이루어질 그 세뇌에 대한 이야기들을 통해서 우리의 어떤 신앙 혹은 우리의 어떤 관계성, 이런 공동체성들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좀 형성되었는지를 점검해보고, 우리의 일상과 신앙이
조금 더 건강하게 세워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전해드립니다. 바른미디어의 건강한 사역을 위한 동행이 필요합니다. 바른미디어 유튜브 멤버십 가입을 통해서 저희와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바미와 함께 걷길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